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상을 본다, 얼굴을 본다, 사람의 말투를 본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봐도 사람의 내면이 조금씩은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글씨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내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뭐 어린 친구들 오랜만에 보면 진짜 안 바꿨다 할 정도로 진짜 안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뭐 흰머리가 좀 늘고 머리숱이 줄고 뭐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사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말이죠. 특히 내면, 그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내면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글씨 연습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그걸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글씨 분석으로 사람의 내면을 분석하는 일을 원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글씨를 통해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는지 이거거든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씨 연습이 아직 국내에서는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반듯한 글씨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글씨를 통해서 내면을 바꾸는 이런 시도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국내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논문도 많이 있고 실제로 다 입증이 된 것들인데 글씨 연습을 하면 사람이 확실히 바뀌죠. 그거는 그 글씨 연습을 시켜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실 사주와 글씨 분석이 다른 거는 그거죠. 사주는 타고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글씨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서예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 저는 사실 서예를 몇 달밖에 안 배워봤는데요. 서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격 수양이다. 뭐 이렇게 내면을 뭐 수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 수양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인격이라는 게 뭐고 수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게 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선이 긴 것은 인내심이 강한 것을 말하는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가로선 긴 글씨를 쓰는 것과 그 반대로 가로선이 긴 글씨를 연습하면 인내심이 강하는 것과 둘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착안을 해서 제가 이번에도 뭐 부자들의 특징을 찾아서 그거를 연습을 하면 부자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저도 많이 하죠. 저는 글씨를 보고 되게 특별한 특징들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경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드러지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뛰어난 분들이 있으면 이 특징이 뭘까, 이게 특징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검증하다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면 따라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길게 쓰고요. 때로는 내가 좀 부드럽게 좀 돼야겠다. 이제 뭐 너무 좀 예민해진 것 같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쓰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글씨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 글씨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수십만 장의 글씨를 봤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글씨라고 보이는 걸 포인트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글을 주로 쓰니까 한글은 정주영 회장의 글씨를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글씨체는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인물은 이상설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의 정사였죠. 그러니까 부사가 이준과 이위종이었고 정사가 이상설이었는데 글씨로 보면 19세기 최고의 인물은 이상설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인물은 정주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주영 회장의 글씨는 정말 탁월해요. 정말 탁월한 게 저는 제가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 35명의 글씨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특징들이 전부 일치하진 않거든요. 크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정주영만한 글씨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계적인 부자들도.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니 무슨 뭐 빌 게이츠니 뭐 옛날에 헨리 포드니 이런 사람들 되게 여러 사람들의 글씨를 분석해 봤는데 정주영 회장만한 탁월한 글씨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됐을 겁니다.
정주영 회장의 글씨를 보면 글씨가 크죠. 그래서 용기가 있고 모험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향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미음자의 마지막을 굳게 닫죠. 그거는 절약을 한다. 그리고 일을 완성을 잘한다. 그리고 가다가 그 가로선이 길고요. 그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다는 것이고, 가로선의 마지막 부분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다. 일을 완성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정정 회장의 글씨를 보면 그 강함도 있지만 약간의 부드러움도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고 좀 타협할 줄 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로선이 굉장히 긴데, 세로선의 시작 부분도 높고 끝 부분도 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길겠죠. 근데 시작 부분이 높은 것은 이상이 크다.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밑부분이 긴 것은 일의 완성도가 높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려 노력한다. 그리고 연면형 글씨라 해서 하나의 글씨를 시작해서 몇 개의 획을 이어서 쓰는데, 그거는 통찰력이 있다. 사물이나 사건을 인과관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데, 속도가 빠른 것은 역시 명석한 머리와 결단력이 있고 이런 것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자의 글씨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글씨가 되게 여러 개다. 근데 글씨가 여러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일부러 꾸며가지고 이상하게 쓰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를 작게 쓰는 사람은 큰 글씨를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못 써요. 큰 글씨를 쓰는 사람은 작은 글씨를 쓰려면 굉장히 힘들고 아파요. 막 이런다. 안 된다고요. 그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글씨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본인의 글씨는 한 가지,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듯이 글씨도 한 가지예요. 보통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특별히 무슨 화가 나거나 이런 경우는 빼야겠죠. 그런 경우 빼고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뭐 글씨를 쓰는 게 보통 자기 글씨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저게 분석할 때는 보통 7, 8점 정도의 각기 다른 상황에 쓴 글씨, 다른 시점에 쓴 글씨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정말 특별하게 일부러 이상하게 쓴 글씨가 아니면 거의 모든 글씨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두 점 갖고도 분석을 하거든요. 심지어 글씨 분석은 사인만 갖고도 하거든요. 글씨 중에서 그 사람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서명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글씨를 많이 쓰지만 자기 이름만큼 수천 번, 수만 번 쓰는 글씨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서명 말고는 거의 글씨를 안 쓸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적인 악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사람들의 글씨가 예쁘고 단정한 글씨를 좋은 글씨, 그렇지 않은 글씨를 악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류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글씨는 아름답고 예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글씨는 사람의 내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씨가 예쁘고 단정하면 좋은 면이 있지만 그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는 자기 성격이고 자기 내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글씨라는 게 무슨 예쁘게 쓴다고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언뜻 보기에 정돈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글씨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글씨를 완전히 알아볼 수가 없게 쓰는 건 안 된다. 또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오른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글씨가 있습니다. 밑으로 툭 떨어지는 글씨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글씨 쓰거든요. 근데 히틀러 같이 그런 글씨 쓰는 사람들이 보통 비관적이고 아주 패시미스트 같은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나중에 말로가 비참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씨 연습, 제가 이제 그 글씨 연습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글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에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인간상이 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반듯하고 아주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건지, 나는 창의적이고 아트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글씨가. 정반대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어떤 거를 좀 강화하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내가 공무원 출세하고 싶다, 뭐 이런 자기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글씨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어떤 글씨가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공부도 조금 다른데요. 공부도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을 잘하는 사람과 인문학을 잘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글씨가 좀 작습니다. 작아야 침이라거든요, 정밀하고. 그리고 글씨가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씨가 규칙성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계적인 타이핑하는 것처럼 글씨를 써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늘 스테이블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 리을을 쓴다 그럴 때 이제 리을을 쓰면 세로선이 가로가 선이 세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로선의 간격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개의 간격이 같아야 돼요. 저희가 이제 등 간격형 글씨라고 쓰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예술 창의성의 문제로 보면 좀더 부드러운 곡선의 글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할 건지 아니면 창작을 할 것인지 그럼 다르겠죠. 그 퍼포먼스를 잘하는 사람은 좀더 규칙적인 것도 잘 되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만은 창의적인 뭐를 만든다, 작곡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좀더 빠르고 좀더 부드러운 글씨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베토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날카로운 글씨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그게 좀 강해야 좋은 작곡을 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내용도 좋은데, 단지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공에 관한 글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종교 생활을 하면 그 종교와 관련된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제 이름을 쓰고요. 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떠오르는 문구나 글귀들을 쓰는데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저는 글씨 연습이라는 게뭐 얼만큼을 연습을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보통 매일 연습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을 연습을 하면 6주 내지 8주가 지나면 글씨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여러 연구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번씩 그렇게 하면 또 6개월쯤 지나면 또 바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하면 좋고요. 그냥 틈 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부자의 글씨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씨를 바꿔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그런 걸좀 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그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글씨체를 제시하면서 뭐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뭐 스포츠 스타가 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책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냐? 사실은 저도 약간 당혹스러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팍팍하고 자신의 삶에 굉장히 좀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글씨가 어떤 건지를 그전에 연구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해서 쓴 건데,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글씨를 바꾼다고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책을 팔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자의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자의 글씨를 연습을 하면, 부자의 내면을 갖게 되면 결국은 부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는데
잘 신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진 게뭐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글씨 연습한다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하지만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건 저는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이게 한국 말고 미국에서 출판된 적이 있는데 제가 딴 사람이 쓴 책은 그 책은 제가 쓴 책보다 훨씬 더 내용이 적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자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부자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부자 될 거라는 거죠. 제 책의 내용은 그거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를 제가 좀 간절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사람의 뇌는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의 뇌가 변하는 경우는 정말 뇌병이 걸리거나 기가 막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변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글씨 연습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해보시라는 것이고 한번 그냥 한번 해보시면 이게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 효과를 알수 있을 겁니다.